여기도 한번 효과시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텃밭길잡이의 나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연 제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가 자라게 되면은 주변 작물의 양분을 뺏을 뿐만 아니라 작물들이랑 같이 있지 않다고 해도 여기에 병해충들이 중간 서식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잡초에서 벌레가 알을 까고 주변 작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곰팡이나 세균병들도 다 그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잡초는 비가 내리고 나서 해가 쨍쨍하게 날 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럼 쭉 나와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방제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잡초 방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뽑아주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초제, 전문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제초제들은 전부 다 농약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제품에도 풀박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박멸 제품은 농약이고 여기는 도시텃밭,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농약을 사용 못해서 제가 이제 식초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제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손에 이제 식초를 들고 있죠. 여기 사과 식초인데 다른 식초로도 가능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네, 천연 제초제를 만들 때 이 세 가지 원료, 식초, 퐁퐁, 소금, 요 비율을 16:1:1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사과 식초를 기준으로 해서 식초 1.6L를 준비할 건데 1600ml잖아요. 퐁퐁 100ml, 그 다음에 소금 100g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통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여기 용량은 4L니까 다 채워도 한 충분히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사과식초가 있는데 지금 900ml 용기입니다. 이게 1.6ml를 만들려면은 900ml 한 통 다 넣고 추가로 700ml를 넣으면 되겠죠? 일단 한 통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통 900ml를 다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비커를 준비했습니다. 계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500ml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500ml 하고 그 다음에 200ml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500ml를 준비했고 추가로 넣겠습니다. 총 1400ml가 들어갔고 추가로 200ml 더 넣으면은 1.6L가 완성됩니다. 네, 이제 식초는 다 넣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무엇을 넣느냐? 바로 이제 퐁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퐁퐁은 이제 100ml인데 계량컵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보이시죠? 여기 이제 100ml 이제 퐁퐁 맞췄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퐁퐁까지 다 넣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 10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흔히 보이는 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100g을 재고 그 다음에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한 줌 정도가 100g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 거기 넣었던데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잘 녹을 수 있도록 섞어 줍니다. 막대기로 저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좀 용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저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고 이것도 하루 정도 숙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보관하고 내일 밭에 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짜잔! 하루 숙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간단합니다. 그냥 물조리에 넣고 뿌리면 끝입니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물에 희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드신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연, 식초로 만든 천연 제초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 잡초도 식물이잖아요. 잡초가 죽을 정도면 작물도 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있는 데는 보통 좀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랑과 이랑 사이 물 빠지는 골, 골에도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골 위주로 살포해 주시고 작물에는 닿지 않게끔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골에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잡초 위로 살짝살짝 뿌려주면 끝납니다.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좀 약이 좀 남았는데, 여기 물가에도 너무 많이 잡초가, 어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도 한번 효과시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조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식초로 만든 천연 제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텃밭기잡이의 나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